리포트 브리프입니다. 네, 개장전에 중요한 증권사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봅니다. 네, 오늘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봤는데요.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은 6,3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북미 판매량이 증가했고 환율 효과까지 누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은 세액공제 혜택을 1,000억 원 정도 받게 되면서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도 무난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AMPC가 바로 생산자 세액공제입니다. 이 혜택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 중심의 판가는 하락할 수가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EV 배터리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전력망 수요도 회복되면서 ESS 배터리 출하량이 확대되며 이를 상쇄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MPC를 통해서 앞으로도 영업이익에 대한 인식들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7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정말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2.1%였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도 늘어났고요. 믹스와 환율까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판가가 높은 북미 비중이 40%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연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판매 57%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반기에 재료비 하락이 예상됐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처럼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가이던스를 조금 상향 수정할 수도 있겠다. 일단 판매적인 수치를 좀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판매 단가는 전장화가 지속되면서 차량의 부가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에서도 향후 5년간 5천억 원 정도의 자기주식 매입을 하게 되고 이 정도 수준의 환원 정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HD 현세 건설기계고요.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일회성이 없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는데요. 네, 이렇게 북미 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 북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게 되면서 이 중국 쪽에서의 공백을 상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회사 측에 따르면 별다른 일회성 이익이 없었습니다. 결국 북미의 견고한 수요 덕분에 가격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판매 단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상향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그룹 관계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랜 기간 관계사 대비 좀 프리미엄에 거래가 됐는데 이유는 우량한 재무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지만 관계사도 그룹사로 편입된 이후에 재무 상태가 개선 국면에 있고요. 여기에 고마진 엔진 사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분기별 이익 변동성이 조금 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 자체는 6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 제주항공입니다. KB증권 리포트고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567억 원으로 전년보다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실적은 사상 최대치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큰 폭으로 상회하게 됩니다. 이 국제 여객이 수요를 호조를 보여주면서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고 운용에 대한 여객기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 여객의 수송량은 전년보다 무려 364%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여객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제여객에 대한 편당 승객수가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승객이 국제여객 쪽으로 많이 쏠리고 이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부분들 편수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항공기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총 40대 정도의 항공기가 2023년 중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주항공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모두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로는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키움증권 리포트고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때문이죠. 1분기 영업이익은 1,453억 원으로 전년보다 60% 감소하면서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했습니다.
광학솔루션의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고요. 반도체 기판의 업황 악화 때문에 고전했는데요. 그나마 전장 부품이 어느 정도 약간의 실적 방어를 하면서 일단은 흑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아이폰 14 시리즈도 판매가 부진했고요. 3분기부터 신규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FCBG 사업화 비용도 더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반기쯤은 가야 실적 모멘텀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은 목표 주가 36만 원까지 낮춰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